저 멀리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보내온 영상입니다. 극지방 하늘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오로라. 어디서 봐도 황홀한 야경. 대기에 방해 없이 보는 수많은 별들과 은하수. 그리고 고요한 밤의 정적. 6개월간 찍은 12,500여 장의 이미지로 만든 환상적인 영상. 이 아름다운 영상은 어디에서 보내온 영상일까요? 우주정거장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멋진데요. 교수님, 우주에서 이런 고해상도의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내기는 쉽지는 또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물론 이제 우주에서 뭐 인터넷 환경도 우주 인터넷도 쓰는 시대가 왔고 또 이제 우주에서 계속 화물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료도 왔다 갔다 하고 네. 찍는 게 어렵지 보내는 게 어렵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그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상당히 고해상도의 화면인데요. 네. 그 12,500여 장, 6개월 동안 찍었던 12,500여 장의 고해상도 이런 영상, 그러니까 그 화면을 갖다가 묶어서 이렇게 화면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 와. 근데 정말 보고 싶으세요? 아, 정말 보고 싶죠. 네, 근데 저는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많이 보러 다니셨잖아요. 전 땅에서 보는 건 좋아하지만 위에서 올라가면 우주 환경이라는 것이 예. 가봤자 제대로 설 수도 없고 거의 중력을 못 느끼는 그런 상태잖아요. 아, 그래도 실제로 보는 건 또 땅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르지 않을까요? 네, 물론 이제 우주 여행을 저렇게 한번 하기 위해서는 뭐 민간인이 하려면 일주일 동안 갔다 오는데 250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고 엄청나겠지만 네. 이 우주정거장은 지상 350km 정도 높이에서 1시간 반에 한 바퀴 지구를 돕니다. 예. 그러니까 1시간 반에 한 바퀴씩 돌면서 해가 뜨는 것을 1시간 반 만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리고 뭐 초속 한 7.7km 그 뭐 이 빛 거의 굉장히 빠른 거죠. 음속이라는 것이 초속 한 340m 정도니까 네. 이거는 뭐 음속의 뭐 수십 배 정도 되는 빠른 속도로서 이제 지구 돌고 있는 건데요. 근데 또 우주 정거장에서 보는 이런 오로라라든지 별은요 훨씬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가 좀 없어서 그렇죠. 잘 보이지 않을까요? 지상에서 별을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대기가 이제 가리는 거잖아요. 네. 먼지라든가 공기 이런 것 때문에 별빛이 가리게 되고 또 수분 같은 거 수분들이 이제 수증기가 또 이제 가리게 되고. 네. 그래서 별을 볼 때 이제 칠레 아타카마 사막 같은 경우는 해발 뭐 5,000m 이상 그만큼 먼지라든가 이 공기가 적어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분의 영향이 별로 없는 거고. 근데 우주로 올라가면 정말 그나마 대기가 더 없다 보니까 네. 그만큼 더 이제 가리는 게 없으니까 더 잘 보이겠죠. 그렇군요. 네네. 네,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오늘은 우주 정거장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 영상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영상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